안녕하세요. 4.1 마지막 강의 폐가 되겠습니다. 흙이 돌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폐를 만들어 보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어가지고는 1번으로 있게 되면 100이 2에 떠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흙이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폐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1번에 뜨고요. 물론 100이 2번에 떠서 폐가 되는 장면입니다. 2만 원 값어치에 있는 다른 곳에 두고 폐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폐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 문제는 그냥은 살아갈 수 없고 폐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살아가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총 24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1번에 떠서 폐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모양도 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떠서 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도 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곳에 집을 만들어 놓고 폐를 하는 겁니다. 이곳이 폐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1번에 집어넣으면 100이 따면서 폐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곳에 집어넣어서 폐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곳에 폐를 만들면 할수 있겠습니다. 폐를 만들려면 이곳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문제도 폐가 되기 위해서는 따면서 폐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지금도 이곳이죠? 이곳에 100이 놓으면 살잖아요? 그래서 흙이 집어넣어서 폐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폐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흙이 지금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흙이 이렇게 1번에 떠서 100이 따면 폐가 되겠죠? 지금도 흙이 이어서는 살수 없죠? 그러면 폐를 하면 됩니다. 이곳에 떠서 폐를 하시면 돼요. 지금 어디입니까? 흙이 이렇게 1번 이으면 102에 떠서 그냥 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일단 폐를 해서 한번 살려보려고 해체해야 됩니다. 물론 102를 따면 지금부터 폐가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겠죠? 1번에 뜨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폐를 하기 위해서 어딥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떠서 폐를 하면 됩니다. 지금도 폐를 하기 위해서는 이곳이죠? 흙이 이를 이곳에 떠서 102 잡으면서 폐가 됩니다. 지금도 이걸 이으면 그냥 100은 쉽게 살죠. 네, 그래서 일단 이곳에 흙이 떠서 폐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곳이겠죠. 이곳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치중하면 100이 이곳에 떠서 살아버리니까 흙이 이곳에 떠서 폐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이제는 좀 쉬운가요? 바로 이곳에 넣으면 폐가 됩니다. 폐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지금도 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는 말이 안 되죠. 그냥 흙이 100이 사니까 이곳에 집어넣어서 폐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폐는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럼 폐로 버텨야 되겠죠. 흙이 이곳에 떠서 이곳에 폐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뭐 이어가지고는 살수 없어요. 이런 모양은 바로 폐를 하는 겁니다. 폐를 결행해서 100이 잡게 만들어서 폐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문제도 이곳이죠. 이곳에 떠서 폐를 하면 되고요. 지금도 이렇게 뜨면 폐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어가지고는 살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폐로 버텨보는 겁니다. 지금도 폐를 하기 위해서는 이곳이죠? 이곳에 집어넣어서 폐를 하면 되고요. 지금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단수가 되면서 폐가 되겠죠? 이곳에 떠서 폐가 됩니다. 지금도 이것을 잡으면서 폐가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 뜨면 돼요. 자, 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뜨면 되죠. 1번에 뜨면 102에 떠서 폐가 시작이 되겠네요. 네, 폐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 폐 수업을 마지막으로 4.1 수업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